마지막 뉴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아나항공이 추석 연휴 기간 투입하는 국내선 임시 항공편에 대한 예약 접수를 오늘 23일부터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. 추석 귀성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아시아나항공은 이 다음 달 13일부터 18일까지 이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김포에서 제주, 그리고 또 인천에서 제주, 또 김포에서 광주 등 이제 3개 노선에 대해서 11편의 임시 항공편을 운항해 총 2,795석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. 이 임시편은 이제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나 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. 1인당 최대 6석까지 예약이 가능한데요. 이 정해진 기한 내에 구매를 마쳐야만 이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